세 번째 탈락자 후보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김현지 씨를 선택하셨던 김현지 씨를 선택하셨던 하희 씨가 네, 네 여보세요? 네 끊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세 분의 탈락자 후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세 분을 예. 놓고 예. 네 남자분들이 한 명의 탈락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분이 오늘의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탈락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 들어가십시오. 아 한 명은 불안해요? 네. 정해졌으면 전화를 주신다는 얘기 해주세요. 우리는 빠져야 돼. 왜냐면 솔직히 우리 자기 파트너 감사하고 싶잖아. 서로 다 빠져나가야 돼. 우리 아니라 자기가 파트너했던 사람들이 뭐가 좀 그런지를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 사람으로 하는 걸로 하죠. 네? 뭐 하나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반대를 했지만 네 명이 그 표를 찬성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미안하지 뭐 아, 모든 여자들한테 다 미안하지 뭐 미안하지 뭐 어쩔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 선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아주 너무나 즐거운 만남이었고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남자 연예인과 함께 더욱 치열해진 서바이벌 두근두근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촬영이었지만 즐거웠고요. 게임하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다섯 동생들이 다음번에는 탈락되지 않기를 빌게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